갑자기 이런 썸네일이라 놀랐죠? 이런다고 내가 양복 입고 사과할 줄 알았어요? 그랜저에 밝을 줄 알았쌍? 이런 사고를 쳐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러지는... 예, 유튜브 프로듀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스카로우입니다. 아까는 장난이었고요. 저는 사고 같은 거 안 치는 클린한 유튜버입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사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아 앞으로 컨텐츠 예고 및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2021년 이전 남은 20년 12월은 거의 신데렐라 아이돌 소개 영상으로 진행이 될 것이며 21년부터는 밀리언 악곡 소개와 함께 밀리언 3대장 소개 영상의 리메이크를 필두로 39명의 소개 영상 리메이크와 MTG 시리즈, MTW 시리즈 유닛 소개를 선보일 예정이며 샤이니 컬러즈 악곡과 함께 유닛 소개 영상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언제 시작할지 모르지만 싸이DM 아이돌 소개 영상도 준비 중입니다. 아직까진 기획 단계인 게 싸이머스 경우는 싸이스테 커뮤니티 자체에 번역본이 없는 상태이며 대부분 널려있는 증가한호 혹은 총상호 그리고 싸이머스 N이나 위키 기준으로 대본을 작성 중이라 막히는 경우도 있고 뭔가 딱딱하고 다 아는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언제 시작할지 많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만약 싸이스테 커뮤니티 번역과 관련된 아이돌 자료가 있다면 많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막상 직접 싸이스테를 하려니 캐릭터 커뮤 해금을 하려면 가차로 일일이 아이돌을 얻어야 해서 오래 걸리고 커뮤니티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지 번역하기 많이 난해롭네요. 그리고 요즘 특이한 아이돌에 관련된 소재가 많이 고갈이 난 상태라 아마 21년 초중순 월요일 콘텐츠가 특이한만 올리지는 않고 아이마스를 관련해서 다양한 콘텐츠 혹은 할 게 없으면 월요일 콘텐츠를 출연하겠지도 모른다는 걸 공지드립니다. 막상 소재는 준비해도 소재를 알려주셔도 관련된 소재가 너무 한정적인 경우가 있어서 겹치거나 혹은 관련 소재의 아이돌이 많이 없어서 좀 막히고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 5명 이하로 줄여서 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이번 11월 중순 즉 23일, 24일에 있어서 영상 업로드와 블로그 활동이 거의 힘드며 그 이후로도 많이 뜸해질지도 모른다는 공지 알려드립니다. 사실 이번 23일, 24일 부모님에 따라 도시에서 시골로 상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시 생활에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서 좀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이유라 따로 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시골로 상경하면서 부모님에 따라 농업을 배우면서 정착할 때까지 친척분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기에 좀 많이 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막 격주 업로드 혹은 갑작스럽게 잠수 타는 건 아니고 영상은 주간 업로드를 계속 할 것이며 앞에서 말한 콘텐츠를 이어나갈 것이니 절 버리지 말아주세요. 단 영상 업로드의 시간은 거의 저녁대로 옮겨질 것이며 블로그 글 같은 경우는 제 시간에 못 올릴지도 모른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2021년 많이 바쁘고 근황이 뜸해질지도 모르지만 유튜브와 블로그는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정보와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